살이에요? 되게 반가워하니까 이제 아는 척 하는 거야. 열 살이래요. 열 살이야. 나이가 제법 들었어. 혜롱아, 귀여워. 하고 인사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반가워. 사람을 좋아하잖아. 내가 독일에 그때 이제 여행 한창 할 때 돌아다닐 때 독일에 아줌마들이 끌고 다니는 강아지가 얘야, 슈나우저. 독일에서 온 거야. 슈나우저요? 슈나우저. 귀 잡는 강아지래요. 그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귀를 잡는데 얘네가. 쉬어하는 까칠한데. 슈나우저? 슈. 슈나우저. 어, 슈슈 하는 슈. 이쁘구나. 다른 분 강아지 키워요? 예? 네? 아, 시나우도 키웠대. 아, 키웠었어요? 아,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구나. 갔어요? 하늘나라 갔어? 키우다 갔어요? 아, 몇 년에? 아유, 마음이 그립겠다. 몇 살에 갔는데요? 우와! 어머머머, 세상에. 아, 시나우전데? 근데 얘 지금 결석이에요. 결석이었어요? 그럼 어떻게 치료했어? 좋아졌어요? 늙었어. 아, 걔도 결석이었어요? 아, 몇 살 결석이 잘 걸리나 보다. 10살. 얘 지금 10살인데 올해부터인가 시작이 된 거야. 늘 그리고 방광이 안 좋대. 그래서 소변을 오줌을 많이 싸. 물을 많이 먹고. 그런데 사람 먹는 거나 이런 거를 줬어요? 그때? 저희는 줬었거든요? 근데 이제 결석이라고 해가지고 간식 같은 거 주지 말라면서. 주지 말라 그러자? 똑같아, 네. 맞아. 결석이 개들이 잘 걸리나 보다. 아니, 신화우자가 많이 걸려. 아줌들, 뭐 해봤어, 아줌마! 아줌마 없다고! 왜 아줌마 없어? 사료를 바꿔서 먹으라고. 사료를 바꿔서 먹이라고요? 어. 안 바꿨어요? 아니, 바꿨는데 자꾸 안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닭가슴살 조금 찢어서 넣어줘. 그거 아니면 계란 노른자 있잖아요, 이렇게 해가지고. 일단은 그것만은 안 먹으려고 하는데. 맞아요. 그래도 그냥 저희는 따로 안 먹어요. 배고프면 먹겠지. 아, 그래서 그것만 먹였더니 17년까지 갔다고. 그래도 얼마나 마음 아픈데. 그래서 이게 요즘 힘든 있고 그냥 사료만 먹여야 되겠다, 불쌍해서. 근데 가끔 그냥 사람 먹는 거 계란 같은 거. 계란. 나이 먹고는 아니면 살을 안 먹더라고요. 어. 부거 같은 거 끓여서. 아, 결석이 잘 걸리는구나. 부거 국물만 줬어요? 부거 얇게 잘라가지고. 잘라가지고. 사람 먹는 부거를. 아, 부거 국물을 끓여서. 아. 그래갖고 좋아졌어요? 아, 진짜 나이가 있으니까 좋아지진 않고 그냥 그 상황 깨서다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약간 힘들어하더라고요. 그대로도 5년, 6년 더 살았네? 오래 살긴 거. 결석이 돼도 관리를 그러면 잘 해줘야 되겠다, 그죠?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방광도 그렇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, 걔는? 아니요. 왜? 결석이 있어도 안 했어요? 결석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도? 근데 약 먹고 약간 그랬어요. 또 하나는 못 깨어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. 그랬구나. 얘는 한 번 했어. 그 또 한 번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. 하지 마라. 왜? 그 지금 약 먹이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항상 이게 훌쩍거리잖아요. 이렇게 입을 벌리고. 조금 애 체력은 어떤 것 같아요? 이런 상태는? 훌륭하지 못했어요. 아, 그랬어요? 얘는 지금 배가 좀 봐요. 배가. 생겼어요. 배가 처졌다고. 배가 좀 늘어졌잖아.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냥 살이 쪄서 그렇다고. 엑스레이 안 찍어봤어? 응? 엑스레이 찍었어. 귀여워요, 진짜. 애교가 많아. 애교가 많고 말을 잘 들어. 어떻게 애교를 떴는데? 아, 우선 딴 강아지들은 막 지저대고 막, 아니, 뭐라 그러지? 표현을 못하겠는데 사람을 좋아해. 이게 시나우저예요. 시나우저. 근데 요즘 안 키워. 사람들이 별로 없어. 안 키워요. 안 보이더라고요. 없어요. 거의 다 무슨 뭐지? 피숑인가 하고 뭐 호수에 뭐 이렇게 예쁜 강아지만 키우지. 얘네들은 좀
꿈은 약간 활발한 강아지잖아. 다롱아,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. 이렇게 정리가 사랑이 많을 수 있어.